이번에는 세계의 녹색 의료 건강 문화 포럼을 환영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신 귀빈들 중 환영사를 하여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보건협회 회장님이시죠. 박병주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여기서 환영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보건협회장 박병주입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에서 개최하는 제1회 세계녹색의료건강문화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행사에서 대한보건협회를 대표하여 환영사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보건협회는 59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건강 100세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협회에 참여하고 있는 21개의 전문 학술 단체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21개 단체 중에서 특히 한국역학회, 대한환경보건학회, 건강증진학회, 보건의료건강증진학회,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대한예방치과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정보통계학회, 보건경제학회, 보건사회학회,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환자안전학회 등 많은 기관들이 보건협회가 추구하는 보건사업에 적극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1회 세계녹색의료건강문화포럼의 주제인 녹색건강산업에 가져올 미래와 전략을 추진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학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 산업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지속적인 경제의 발전으로 영양상태가 개선되고 주거환경이 나아지면서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대기오염의 증가로 인하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또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은 동시에 공장폐수와 생활하수가 혼입되는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공장과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크나큰 후유증을 앓고 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와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긍정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더욱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하기 위한 노력은 더 값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회 세계 녹색 의료 건강 문화 포럼은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녹색 건강 산업이 가져올 미래의 전략을 구축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함으로 해서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대단히 중요하고 값진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논의되는 내용들이 직접 현장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아시아 지역을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도 세계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대한보건협회도 21개 회원학회들이 역량을 결집하여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3일간의 학술 포럼을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빅토르 리 총의장님을 포함한 의장단과 스태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멀리 중국과 필리핀으로부터 참여해 주신 기빈들과 함께 국내 기빈들께도 본 행사에 참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